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하고 재판 중 또 재구속하고 건강이 악화되었는데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 불구속하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니 정치인이 다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어쩐지 어설픕니다. 그건 공정도 상식도 아니고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. 선출직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 건 임명직 때나 할 수 있는 겁니다. 임명직은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만 선출직은 모든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 것입니다.